아침에 들으면 피곤하지만 저녁에 들으면 반가운 소리는 바로 지하철 개찰구 소리.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은 출근길 직장인의 마음만큼이나 복잡한 노선도를 자랑했었죠. 하지만 지난 9월 지하철 노선도가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무려 4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는 오는 2025년까지 멈추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노선도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11월 15일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총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된 지구는 5개 지구, 수도권 3곳은 서울과 인접하고 철도와 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입지가 우수한 구리 토평 2지구, 오산 세교 3지구, 용인 2동지구에 6만 5,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비수도권 2곳은 주택 수요가 높은 청주 분평 2지구, 제주 화북 2지구로 1만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신규 택지로 선정된 만큼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죠. 먼저 구리 토평 2지구의 경우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고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갖춘 만큼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시설과 수변 여가, 신산업 및 레저 공간 등이 어우러진 수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죠. 또한 구리 토평의 경우 서울 동부권에 연접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경춘선과 GTX B노선이 만나는 기존 역들과 연계한 대중교통망이 특징이죠. 오산 세교 3지구의 경우 통합자족도시로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R&D 등과 같은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또한 오산역과 동탄역에 GTX, SRT 등 광역철도와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 세교 1, 2지구와 연계하여 통합생활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인 2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접한 곳으로서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단지와 함께 상업 및 레저 시설,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한 첨단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용인 내외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을 강화할 예정이죠. 비수도권 지역인 청주 분평은 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및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일자리와 함께 인구가 증가해 주택 수요가 풍부한 만큼 지구 내 도보권 위치에 각종 산업시설과 마이스 시설, 수변공원 등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을 조성할 계획이며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연계한 대중교통망을 신설하고 청주 1, 2순환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심 내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 있죠. 제주 화북은 제주의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부족한 주택과 상업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재생에너지를 수소연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친환경 그린 수소에너지 시티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 및 생활 SOC 기능을 배치해 제주의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도심 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롭게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조성에서는 자족 기능과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하였는데요. 비수도권 후보지도 놓치지 않는 한편 조성 후보지는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서 드러났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도심과 택지지구 그리고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교통망을 먼저 확보한 다음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신규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죠. 지난 2022년 11월 1차로 발표된 김포 한강 2지구의 경우 4만 6천 호를 공급하고 개발을 통해 기존 신도시와의 연결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인데요. 광역교통, 자족시설을 도입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자리 잡도록 계획하고 있고 23년 6월 발표된 2차 후보지인 평택지재 역세권과 진주문산의 경우 총 3만 9천만 호 규모로 첨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 확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단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죠. 특히 이번 3차 신규 택지 발표를 통해 올해 목표로 했던 15만 호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 거죠. 앞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진행과 더불어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까지 4대 영역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택지 발표 전 불법 투기 및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 및 이상거래 등을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투기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죠. 이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후보지를 조사하고 추후 발표될 신규 택지도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탄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수요에 맞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민 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